안녕하세요, 이도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미리 보는 운세 중에 이제 띠별 운세 중에 토끼띠 분들. 네. 첫 번째로 일단은 37살 되시는 토끼띠 분들. 예, 37살 되는 토끼띠신 분들 보면 하반기에서부터는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금전으로도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네. 어떤 걸 뭐 주식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주식도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상반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전거래 이런 것도? 예, 금전거래도 그렇고 예,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하지 마셔라 상반기에. 네,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49살 되시는 토끼띠 분들. 이분도 아홉수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후년에도 좋았었고 요번년도에도 좋았는데 내년에도 참 좋아질 것 같은 운때예요. 예, 금전적으로도 많이 불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건강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예, 근데 연애운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짝사랑했던 사람들도 내년에는 자기 인연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인연자가 많이 붙어 들어오는 그런 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좀 의외인 게 네. 이게 아홉수인데도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홉수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렇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홉수에 연연하지 마라. 네, 아홉수라고 해서 안 좋고 아홉수로 해서 뭐 옛날 사람들처럼 아홉수에는 결혼도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은 뭐 네. 삼재, 아홉수 이런 거에 되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삼재는 예, 너무 안 좋은 악삼재라고 하면 삼재는 좀 삼재풀이를 해야 되고 하지만 아홉수는 굳이 그렇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61세 되시는 토끼띠분들. 62세 토끼띠신 분들 보면 요번 연도에는 좀 그냥 평탄하게 지나갈 그런 해였어요. 네. 근데 내년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예, 사업지수도 들어올 것이고 금전지수 또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 분도 있었을 것인데 건강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확장으로 해서 많이 거래처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이 온다든지 예, 사람이 붐비고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또 이제 토끼띠 분들도 나이대별로 네. 운세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토끼띠 분들 뭐 조심해야 될 부분과 또 네. 좋은 점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네. 내년을 또 다시 한번 잘 맞이하시라고 한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는 금전 재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 많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토끼띠 분들은 2023년도에 금전 문이 확 열려 있다. 확 열려 있죠. 예. 금전운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음전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도령이었습니다.